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오신 신차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협찬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볼록한 MB사지, 그리고 BMW i8, MB사지, 그리고 경찰차, 그리고 이쪽에 뭔가 연예인을 닮은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그 오버프로드 PP 스트렐로. 솔직히 제가 지금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디자인은 이거긴 한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리뷰는 무엇이 될 것인가? 바로 오버프로드 PP 스트렐로 당첨! 자, 이때 레지네르 모터스포츠,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의 오버프로드 PP 스트렐러라고 295만달러에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꽤나 비싼 편에 속해요.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마찰력은 최대치인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대략 이 정도.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맥라렌 스피드 테일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길쭉하고. 이게 기본일인가요? 휠 자체도 상당히 이뻐요. 오, 그리고 문짝 이거 뭐야? 이 카본으로다가 아주 예술품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문짝 디자인 진짜 이쁩니다. 이렇게 여시면은 아, 버터플라이도 이런 식으로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 루프라인을 보시면은 천장이 이렇게 거의 다 카본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테일램프가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바퀴가 보이네요. 뒷바퀴가 이렇게 살짝. 그리고 번호판이 조금 밑에 있네요. 이거 방지턱에 긁히면 떨어질 것 같은데. 시트가 스포츠 시트가 이렇게 두 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F1 핸들이 들어 있어요. 자, 탑승하시면은 오, 생각보다 안락합니다. 창문도 넓고 엔진. 어, 잠깐.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G키를 눌렀어요. 오버프로드 PP 스트렐로 당첨! 혹시 자동차 한 번 더 소환 가능할까요? 시동! 오! 이 계기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기차인데 RPM 게이지가 원래 오르나? 이거는 그냥 모션만 넣어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가 개조가 아예 안 된 거죠? 이걸 타고서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스타트! 오! 야! 와! 오 마이 갓! 가속력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변 스플러가 있었네요. 가변 스플러 윙 철커 이렇게. 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접지력이 좋아요. 아니, 전기차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접지력이 좋을 수가 있다니만. 그리고 핸들링 성능도 나름 괜찮은데. 이 정도면 전기차의 단점이 핸들이 잘 안 들어가는 건데 얘는 잘 들거든요. 접지력 좋고. 아니, 이거는 뭐 거의 듀바치 바그너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핸들이 진짜 정말 날카로워요. 칼로 써는 것 마냥 팍팍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레이스 1장은 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크리거 이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최속은 낮을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리거를 이길 때 이 차를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개조가 된 자동차 어딨었죠? 오, 마틴님 거 이거 탈까요? 그러면 내부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창문은 리무진. 자, 개조 끝. 자, 이렇게 개조가 끝났습니다. 이 속도 계기판 잘 보세요. 준비 스타트. 40, 60, 80, 100. 순식간에 최고속도 돌파. 110. 110. 자, 보시면은 지금 거의 120 가까이 나와요. 전기차가 120 가까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제 로산 공항으로 모여주세요. 자, 클래식 드래그레이스. 오, 원피스, 원피스 뭐야. 아니, 잠깐 스톱. 잠깐만요, 이건 봐야 돼요. 허허, 루피다. 루피. 오 마이 갓. 고무고무. 자, 이분을 보시면은 지금 머리에 밀짚모자, 그리고 빨간색 티, 오! 제트 피스톨! 고무고무 펀치! 고무고무! 아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루피씨 아주 좋습니다. 아니, 해병대와 루피가 만났다. 해군과 루피가 만났다. 아!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볼틱, 오버프로드 PP 스트렐로, PP 스트렐로, 오세라 버추, 에펙터 크리거.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로그립 타이어를 단 크리거예요. 페가시 토레로 엑소, 볼록한 MB사지, 오세라 버추, 페가시 테즈렉트, 오세라 버추, 코일 사이클론, 코일 라이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발, 스타트 가자. 오, 스타트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세라 버추, 그리고 PP 스트렐로가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거 저거 다 버추들이죠. 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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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추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PP 스트렐로가 이렇게 3명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버추, 그리고 5등 6등 7등 PP 스트렐로. 그렇다면 코스를 조금 늘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오른쪽 쭉 가서 팔씨름장까지 출발 스타트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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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오, 스타트 좋아요. 자, 오세라 버추 역시나 초반에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지금 쫓고 있어요. 1등은 버추, 그리고 2등은 PP 스트렐로. 저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해야 됩니다. 시민차는 스무스하게 피해야 돼. 이것도 실력이야. PP 스트렐로 교통사고 없이 스무스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 피하고 트럭 피하고 옆으로 달리기 스킬 달려주고, 그리고 한 바퀴 턴 돌아주고 이렇게 와주시면 완벽하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1등이 누군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오셀러 버추가 저를 추라는군요. 트럭 사이를 빠져나와서 버추 다운. 화이팅 화이팅. 아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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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고 넘으시고. 자 이제 드디어 국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좋았어. 자 거의 나왔어. 리바님 도스키님 치아 여기까지. 2등 내가 2등이야. 자 세팅 3등. 자 세팅 3등 저 3등 맞죠? 자 1등 토레로 XO 그리고 2등 같은 경우는 피피스트렐로. 3등도 피피스트렐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앙님 코일 볼티? 그거 타고 4등으로 오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제가 흙길을 조금만 다녀볼게요. 오프로드 테스트. 아 역시나 흙길에서는 이게 살짝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랠리카에는 부적합하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길거리 레이스. 저희가 여기서부터 트레버 공항 비행기 경납구까지 갈 겁니다. 그 앞까지 가야 돼요. 자 멤버를 보시면은 트랩터. 아니 트랩터가 있어? 그리고 새로 나온 경찰차 건틀렛 인터셉트 FX 어쩌고 갑니다. 스타트! 모든 기술 허용! 출발! 스타트!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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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모든 기술 허용! 그리고 전 별을 떼야겠죠? 자 지금 1등으로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 앞에 뭐야? 토레로 엑소인가? 진짜 빠르네요. 어 별 떼졌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누구야? 그 휘발유 차량 디비스테이트. 순식간에 저를 추월했지만 그 무거운 무기로 인해서 코너에서 살짝 밀려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순식간에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피피스트렐로 휘발유 차량들이 이제 전기차를 레이스에서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뒤를 보시면은 자 토레로 엑소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1등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최속은 저 차가 빠르기 때문에 잡기 힘들어요. 하지만 또 걸렸죠. 안정성은 이 차가 최고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무난하게 1등. 지금 제 조속에 타고 있는 지호님은 주무셔도 돼요. 이쪽으로 돌아서 스무스하게 사고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도 기가 막히고. 자 아무도 못 따라오죠? 오 지금 누구 따라오고 있다.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이제 날 따라오고 있어. 안 돼. MB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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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추랑 MB사지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저 차량들도 확실히 좋긴 하죠. 근데 이 차량이 전기차다 보니까 최속이 120마일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직선 코스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저한테는 불리합니다. 코너가 많아야 유리해요 저한테는. 자 여기까지 다 왔어. 브레이크 성능 굿. 자 따라잡고 아이 따라잡고 3등 세팅 3등 맞죠? 자 1등 트렉스예요. 아 이게 트렉스였구나. 2등 MB사지 3등 피피스트렐로. 자 다음에는 이 차량의 내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윈화차를 과연 몇 발까지 버티는지 준비하시고 발사. 자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진짜 좋아요.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크리거보다 이 차량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